not big, it's a small city. Yeah. 새벽에 버스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여기 리빙스톤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ES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 펄스, 빅토리아 폭포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는 이제 잠비아 쪽이랑 짐바브웨 쪽에서 두 곳 모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평이 다 이제 짐바브웨 사이드에서 보는 게 훨씬 볼 게 많고 예쁘다라고 해서 저는 짐바브웨 사이드에서만 빅토리아 폭포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비아에 있는데 짐바브웨로 걸어서 국경 이동이 가능해요. 다리를 넘어서. 근데 그 다리에 번지점프가 있대요. 번지점프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시내에 왔고요. 지금 다 좋은데 제가 양말을 다 빨아가지고 일단 양말부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양말 파는 데 찾았습니다. How much is the socks? Yeah. I'm sorry. It's expensive. I need two socks. So two socks for 25. How was it? 왓 이즈 비리 치킨 심 Oh, they sell tail, kanga. Kanga, that's the ginfa. Ginfa? Yeah. What was that? Those beds, the ginfa beds. The ginfa beds. It's a bed. A bed? Yeah. Bed? The flying bed? Yeah, flying bed. Is it really bed? Yeah. Kanga? Kanga, yes. Wow. Okay. 원래는 그 아프리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헝그리 라이언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음식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와, 그나저나 박쥐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박쥐는 네, 아까 그 음식점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안 먹어보고 갈 텐데 박쥐고기?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음식 시도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These are the vegetables. Yeah, vegetables. The greens with groundnuts. And it's. Rep. We call it ginifal. Our local language, we call it mukanga. Kanga. Yes. It's kind of chicken, right? Yes. Bet? The flying bet? Yeah, flying bet. 이게 쉬마라는 건데, 생긴 건 무슨. 찐빵 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기니뻘 뭔지 모르겠지만 닭 종류 그리고 호박잎. Thank you.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얼마지? 총 100과차 정도 나왔네요. 100과차면은 한국 돈으로 한 7,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s nice. The pumpkin leaf taste is mild. It's not salty, so I love this. And shima is made of corn maize. It tastes like kind of rice cake. Without too much sugar. Yeah, the food is nice. Yeah. Maybe later, if I come back Zambia, I want to try other food. It's
For me, it's not a new food. Yeah, I think I know these foods taste. So, 서둘러서 빅토리아 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왜 서두르냐면 오늘 짐바브웨로 넘어가고 짐바브웨에서 불라와요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그리고 불라와요에서 남아공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So there are elephants? Yeah. Want to see them? Okay.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기 코끼리가 있다고 해서 코끼리를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길가 있어? Is real elephant? Huh? Is real elephant? Real elephant. Okay, it's not a safari, but why the 한번 보러 갑시다. 저기 사람들도 신나서 가네요. 저기 보이세요? 카메라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저기 코끼리 보이세요? 그냥 길가에 저렇게 코끼리가 있어요. 미쳤습니다. 국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하러 갑니다. 번지 점프를 하고 폭포를 볼 건데 아 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벌써부터 오 물이 떨어져요. 여기 막 폭포 보이지도 않는데 아 큰일났다 씨. 우리는 이거를 프리 샤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보셨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여기. 하,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와 진짜 장관입니다. 인생에 한 번 옵니다. 번지 점프 까짓것 한번 해보죠 뭐.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번지점프 한 3일이에요. 뭐랄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뭔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도망쳤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니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 해보고 여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섭지만 그냥 해보죠. 네. 여기 갔다 오니까 떨리네요. 네. 오케이. 아저씨들이 뛰어요. 네. 긴장 풀라고. 오케이. No problem. Super sub. Super sub? Good, yeah, good player. 아, song. Yeah. Song. Yeah, so. 네, 이제 뛸 준비가 됐습니다. 뛰는 것만 나왔습니다.
are you? Are you okay? Yeah, I'm okay. Yeah, I can do it. Yeah, I can do it. Yeah, you can do it, yeah? Checking 3, checking 4, 4, 7. 막상 여기 오니까 떨리네요. 여기 앞까지는 그래도 무덤덤했는데. 와우, 와우. Let's go stand the toes over the edge. Okay. Remember a strong jump. Strong jump. Okay. Arms out, arms out. I'm strong, strong out. Okay. 5, 4, 3, 2, 1, punch it, jump. 5, 4, 3, 2, 1, punch it, jump. 떨어질 것 같아. 와우, 애됐어요. 아, 내가 번지점프를 하다니 미쳤다. 아,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now do everything. 와, say something in your language.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 짐바브웨 쪽으로 가는데, 와, 이거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있었는데. 2022년 6월 22일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